전문가들은 오늘 전부 다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모두 하락장 전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시노펙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아모센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은 SK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신한지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은 전문가님. 자,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다시 냉각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장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전망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과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을 계속 좀 강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상당히 좀 우려감을 좀 표명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좀 중요했던 부분들은요. 좀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계절적 요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가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점들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확률이 17.5%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미국 증시와 여타 증시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앞으로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강하게 상승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정도 수준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그때 가서 좀 방향성이 좀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종목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나가신다라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 지표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자,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센 발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의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것들은 어리둥 일부분 좀 반영이 됐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좀 잘 버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3월 14일에 발표된 2월 CPI 지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3월 20일에 있을 FOMC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아마 어제 전인 이제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오후장에는 이제 오늘 매물서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우리가 막판에 이제 시장이 밀렸던 게 중국의 스트릿 지표가 상당히 좀 더디게 나왔습니다. 1월에서 2월 달에 스트릿 지표가 다소 부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회복이라든가 그 수입 여 성장폭이 좀 확대되는 것들, 특히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도 지금 후반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제 일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이 좀 문제인데 환율이 지금 뭐 1316원, 1310원을 좀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국도 물론 아직은 세계 9위 수준이지만 상당히 줄었다는 것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그 중국 양회 전까지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이런 기대감들이 높았는데 이게 좀 실망으로 좀 일부 좀 바뀌면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보다 통화정책, 그 연준의 통화정책의 영향이 좀 강화됐다는 것들이 최근에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리오프닝 종목들이 다소 약세가 있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어떤 키메틱 장세가 있지만은 당분간은 뭐 그 한쪽으로 쏠렸던 것들이 좀 일부 차고 좀 나올 거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미증시에 따른 오늘 그 매물서 과정 거칠 거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조만간 시장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일부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당분간은 키 맞추기 수렴의 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팩스를 좀 보고 있고요. FPCB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 멤브레인 피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 사용되는 연료 전지용 가슴막 생산시설을 좀 두 배를 증설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 요인으로 따지면 중국 수소차용 필터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최근에 박스권에 움직이다가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외국인 수급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뭐 만기 전 12집 전환사채 물량을 좀 취득하면서 소각함으로써 주주 재고 가치를 좀 확장시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좀 돌파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팩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아모센스 말씀드리겠고요.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그 소재 부품 기업인데 그 아모그룹의 그 특히 아모텍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모그룹이 어떤 싱크테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영업이 9억으로 흑자 전환 성공하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영업이 좀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한 190억에서 200억까지 그 예상이 돼서 올해부터 성장이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갖고 있는 그 UWB라고 해서 그 울트라 그 와이드 밴드라고 해서 이게 그 디지털 그 차세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거든요. 이 부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개발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주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실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UWB 사업이 전장 분야 쪽에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이 될 거고요. 기존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두 종 정도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는 15종으로 좀 확대가 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전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그 애플 그 아이폰에도 지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과 전장 쪽 양쪽으로 지금 성장세가 올해 좀 크게 나타날 것이고 또 관련된 또 IoT 그 디바이스도 출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 태그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전략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적이 올해 한 영업이익이 거의 1000% 가까이 좀 상승할 것 같고요. 동사가 주력 제품은 차폐시트 쪽인데 이 차폐시트 쪽이 지금 어쨌든 그 수요차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좀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수요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작년 실적 그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캐시카우가 유지되면서 신사업인 성장성이 높은 쪽에서의 그 실적 확대가 올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센스 알아봤는데요. 성장이 본격화되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